학자는 태권도를 보여주기식 댄스 같다, 실전에서 무용주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자, 우리 고유 무술인 태권도, 과연 격투기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무술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전 격투기에서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태권도 발차기를 사용한 선수가 있는데 바로 레이먼드 데니얼스 선수고요. 태권도 공인 5단으로 188에 77kg 긴 리치에서 나오는 폭발력 있는 발차기가 일품인 선수입니다. 레이먼드는 어려서부터 캠포 가라데 도장을 하던 아버지 영향으로 가라데 및 태권도를 수련했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습니다. 할아버지인 프랭키 데니얼스는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무거운 훈장을 받기도 하셨고요. 성인이 되면서 각종 킥복싱 및 프로 태권도 입시타격 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다른 발차기도 잘 쓰지만 뒤돌려차기와 뒤차기로 리버샷을 맞추는 것을 주특기를 하고 있고요. 흑인 특유의 리듬을 태권도 발차기 잘 녹여서 사용하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16년부터는 세계 3대 격투단체죠. 벨라토르에 진출해서 연승을 거두면서 웰터급 챔피언까지 진행이 됩니다. 기자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레이먼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바로 상대방보다 열심히 연습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열정을 가지고 죽도록 훈련하는 것이 나의 자신감의 비결이라고 말을 했고요.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레이먼드 선수의 프로태권도 경기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등장하는 레이먼드 선수, 자, 음악에 맞춰서 탑핀 댄스를 추는데 흥이 많은 친구입니다. 홍보자네, 홍보자. 뒤에 지금 미국 처자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고요. 서양인들도 한복 입으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보기가 좋습니다. 상대 선수 우크라이나의 안드레이 선수 입장합니다. 태권도 베이스의 MMA 파이터고요. 선수 중앙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대결이 될지 함께 보겠습니다. 레이먼드 갑자기 뒤로 가는데 지금 옥수수 보호대 안 끼고 와서 끼고 왔고요. 옥수수 다 털릴 뻔했어요. 경기 시작합니다. 발차기로 밀고 들어가 봤어요. 레이먼드 내려찍기 시도했고요. 중앙을 장악하고 있죠. 레이먼드 선수 형 들어올 때 뒤차기 들어갑니다. 자, 상대 공격 유도하고 옆차기 뒤차기 제대로 꽂혔습니다. 다운됐는데 이마에 상처가 났는데 좀 패인 것 같은데요 지금. 발차기 맞았나요? 아무튼 경기 재개합니다. 옆차기 미들킥 디오리 정신없이 양 선수 발차기 지금 주고받고 있는데 이번에 펀치로 밀고 들어봤고요. 레이먼드 지금 상대의 움직임을 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잘 피합니다. 지금 레이먼드는 지금 자신의 거리에서 싸우고 있고요. 멀리 있다가 순식간에 거리 좁히면서 발차기 들어가 있고요. 안드레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안드레이 지금 안 그러고 있어요. 다시 대차기 아까 같은 공격 시도해 봤고요. 돌개차기 날려보는 안드레이. 이렇게 차면 안 들어간대. 펀치도 그렇게 치면 안 들어갑니다. 안드레이 지금 안 되는 공격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안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 안 들어가죠. 안드레이 지금 경기 재밌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좀 프로 태권도 대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태권도 종주국인데 점수 체계를 다르게 해서 공격적인 플레이하는 선수에게 좋은 점수를 준다던가 혹은 도입해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뒤차기 들어갔습니다. 상대 들어올 때 뒤로 빠지면서 뒤차기 좋았고요. 다시 옆차기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걸로 지금 재미를 많이 봅니다. 자, 안드레이 선수는 옆차기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되는데 대비가 없어요. 지금 옆으로 빠지면서 공격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안드레이 안 들어가니까 공격의 기회가 안 생기죠. 안드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드레이 차라리 지금처럼 붙어서 주먹 공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리치가 짧기 때문에 붙어야 됩니다. 지금 레이먼드는 영리하게 뒤로 빠지면서 지금 자신의 거리에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 슈퍼맨 펀치 날려봤는데 유효탄은 없었고요. 옆차기 다시 옆차기 들어갑니다. 다운. 자, 오늘 이 옆차기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결국 시간 종료됐고요. 안드레의 공격이 잘 안 들어가서 결국 레이먼드 선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격투기에서 태권도 발차기를 가장 잘 사용한 선수 중 한 명인 레이먼드 대니얼스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Dropping all your shit. Yeah, I promise this. I got promises. You ain't stopping this. Cross my shit. You'll be knocked unconscious, bitch. That's the consequence. I got this. I will not quit. Man, I'm on it. Honest. I'm gonna launch quick. Then I'm gone. It's just a matter of time before I'm over the prime and moving under my prime. Just quit my 9 to 5. I'm rocking. They watching. Cause it's shocking. Dropping all these top 10 songs. No stopping. It's time to live my life. It's time to live my die. Wish I could slow down time and just enjoy the climb. And I'm the one to get it, bro. I swear to God, I get it, bro. So don't just let me get it. Yeah, let's go. I'm gonna get it, yeah. Yeah, I'm the one to get it, bro. I swear to God.